아무런 의욕이 없고 늘 모든 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 모든 학생 정말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 그림사대들이라는 거 티를 읽어야 되는데 원본이 이렇습니다. 누렇죠? 네, 바로 이 아이예요. 얘는 근데 특이해. 잠은 안 자. 한 시간 내내 눈을 뭐 뭐라고 하기도 좀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이 쫓았어. 선생님, 무게가 어떤 애야? 교무실 일하시다가 고개를 쓱 드시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러더니 자기 일보셔. 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존진이 일주일만 있으면 이해돼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우연히 그 아이 옆에 지나가다가 책상이, 아니 연습장이 펼쳐지는 걸 보인 거예요. 아, 잠깐 봐줄게. 네. 하나가 기가 막히네. 597등 속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13과부터 16과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만화를 그려줄 수 있니?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아주 하도 잘해서 생각 파이트를 지우고 중간에를 파이트를 이렇게 지웠잖아요. 그리고 애들 나눠줬어. 세상에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 이거 품이라. 제가 점유를 했어요. 아, 이게 뭐가 다른 거구나, 애들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숙제를 외지 말고 표현해라. 표현하라. 그랬어요. 애들이 별의별 숙제 다 냅니다. 나중에 뭐. 얘가 4등급 가지고 홍대 미대를 가더라고. 네, 얘네들. 이렇게. 그래서, 눈이 열린 애들이 있구나. 시간. 이제, 어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능력이 커요.